대구에서 가장 먼저 생긴 지하철 하면 도시철도 1호선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현재 도시철도 노선 중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은 2호선 라인이지만 1호선이 생겼을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다 있었겠죠. 오늘은 도시철도 1호선의 주요 정차역과 그 주변의 금액별 추천단지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호선은 안심역부터 설화명곡역까지 길게 늘어서 있는 노선이고요. 여러 정차역들 중에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입지들과 주변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호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은 4호선 주목할 입지 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은 즉슨 여기도 지하철 더블 역세권이 된다는 의미겠죠. 동대구역은 지금도 대구의 대표 교통 입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4호선과 대구권 광역철도까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대구 내부에서의 접근성도 더욱 좋아지고 대구 시외로의 확장성도 더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동대구역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4호선을 통해 범어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대구권 광역철도를 통해 구미, 경산, 외관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대구역 인근의 단지들의 수요는 더 이상 대구 내부 인구뿐 아니라 대구 시 외의 인구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반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광역철도 라인이 있는 동구, 서구, 중구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입지인 1호선 동대구역 인근의 대장단지로는 이안센트럴T와 동화성이 있겠습니다. 두 단지 모두 실거래 6억 이상을 형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금액대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건너편 동대구역 3총사라고 불리는 3개 단지도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 시세는 4억 후반에서 5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역은 바로 대구역입니다. 대구역은 대구의 중심인 대구 시내를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중요한 위치이지만 소위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기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원도심 재생이라는 키워드로 대구역도 이제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반대로 지금까지 낙후되어 있었기에 상승의 기회는 남아있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가장 호재라고 한다면 올해 말에 정차하게 되는 대구권 광역철도인데요. 동대구역과 마찬가지로 대구역에도 정차를 하게 됩니다. 이제 광역철도가 정차하게 되면 시외에서 대구로 출퇴근도 가능한 지역이 되는 것이기에 대구 시외분들이 인근 분양권을 매수하는 비율도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역에 내려 요즘 핫한 교동이나 동성로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인근으로 유동인구가 더욱 늘어날 수 있겠죠. 기존의 대구역 롯데백화점도 상주인구, 유동인구 모두 늘어나는 것이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시민들도 백화점을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역 주변으로 신축이 들어서는 중이며 개발 예정인 곳들도 아직 남아있기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던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모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구역 인근에서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단지는 대구역 힐스가 있겠고요. 실거래 시세는 5억 수준이지만 현재 나와있는 매물 자체가 잠긴 수준이기에 앞으로는 5억 후반이나 6억대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억대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같은 신축이지만 5억대에 잡을 수 있는 대구역 자이더스타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빌리브 루센트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호가는 6억 초반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현장 모두 현재 미분양 상태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아서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역은 명덕역입니다. 명덕역은 대구에서 얼마 없는 더블 역세권 중 한 곳인데요. 바로 1호선, 3호선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1호선 여러 역들 중 더블 역세권은 현재는 두 곳밖에 없으니 중요한 역이라 할 수 있겠죠. 명덕역은 얼마 전 남구 주목할 입지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관심도가 제법 높은 곳입니다. 그 이유는 남구이지만 중구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교통도 더블 역세권이라 편리하면서 주변으로 학교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이런 명덕역이 현재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 새롭게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인 명덕역 2편 안의 이슈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명덕역 2편 안은 부역대 신평추어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코너자리 가시성, 멋진 조경까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명덕역 2편 안 이후에 명덕역 입지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덕역의 대장 입지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명덕역 2편안이 될 것이고요. 재개발로 진행이 되며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아직 분양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곧 모델하우스가 오픈될 예정이기에 곧 분양가가 오픈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에 따라 완판의 속도는 달라지게 되겠죠. 명덕 2편안이 7억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인데요. 5억 초중반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대봉서한 2다음이나 교대화늘채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살펴볼 역은 상인역입니다. 상인역은 상인 4거리에 있는 1호선 주요 정차역입니다. 인근으로 상인동, 월성동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철 활용도도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외 상권들도 살아있는 곳이기에 달서구에서 실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자주 거론되는 곳입니다. 상인역 인근에 있는 영남 중고 이전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그래도 그 후적지에 어떤 형태가 들어올지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이 상인네거리 주변은 구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거주하기 좋은 구축밭에 신축은 당연히 인기가 좋겠죠. 그래서 현재 예정되어 있는 상인센트럴 자이가 이 일대의 대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는 상인역과 월촌역 사이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일대가 구축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데 도로가의 가시성도 잘 나오는 신축이 들어선다면 당연히 인기가 좋겠죠. 그리고 브랜드도 자이고 대단지 등의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다만 이곳도 재개발 후분양 단지인데요. 분양가 책정에 따라 완판과 진행 속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후분양의 분양가가 부담스럽다면 상센자에 바로 붙어 있는 상인 화성파크 드림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00세대 대단지면서 상인 센트럴 자이와 입지를 공유하기에 국평 기준 4억대에서 실거주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역은 바로 설화명곡역입니다. 설화명곡역은 1호선의 종점 마지막 역인데요. 왜 가장 외곽인 마지막 역을 주요 정차역으로 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대구산업선 때문입니다. 대구산업선은 대구의 각종 산업단지들을 연결하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구역을 출발하여 성서 3단, 화원 3단, 현풍 테크노폴리스, 굳이 국가 3단까지 들어가는데요. 이 중 1호선 설화 명곡역이 대구 산업선과 맞물리는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대구에서 비교적 외곽이긴 하지만 이런 교통 호재를 안고 있는 화원 국가 3단의 호재도 함께 안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지역입니다. 그 밖에 농어촌 전형 등 실거주의 장점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 지역이니까요. 주목할 입지 달성군 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설화명곡역에 주목할 만한 단지로는 화원 동아 IBC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이 지역의 대장은 화원 이진 캐스빌이었지만 앞으로는 500세대 규모의 더욱 신축이며 초등학교도 가깝게 보낼 수 있는 신축이 선호될 수 있습니다. 설화명곡역도 도보권으로 활용 가능하며 화원고를 통해 농어촌 전형이 가능하기에 나름 학군의 장점도 있는 곳입니다. 현재 동아 IBC의 매물 시세는 4억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이진 캐스빌은 3억 중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도시철도 1호선의 주요 정차역들과 1호선에서 주목할 만한 단지들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1호선에서도 여러 정차역들이 많지만 1호선에 직장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짚어드린 주요 정차역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구 부동산 입지 정보와 자료들은 입지 비밀 카페나 단체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를 고민 중인 신혼부부나 내 집 마련 세대들은 매수자 편에서 직접 계약까지 도와드리는 매수 전담 중개도 있으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